부추. 아, 그거 맛있는 거 조선 부추. 짤막짤막한 거 길이 이렇게요. 그때 시골에서 가져온 거. 그거 맛있었지. 그래서 이런 거 파프리카 양파 넣고 무치게 조선 부추가 맛있더라. 이 부추가 맛있어. 씻어야지. 깨끗이 씻어야지. 정말 조선 부추는 맛있더라 더. 훨씬 맛있어. 이게 시골 전라도 말로는 이게 서울서는 부추라든지 솔지라고 해요. 솔지. 어디 대구 쪽에서는 또 정구지라고. 정구지라고 해요. 맞아. 서울서는 부추라고 해요. 부추, 솔지, 정구지. 한번더 씻어야지. 이걸로 부추전도 부쳐 먹어도 맛있겠다. 또 사다 부쳐 먹어야지. 이제 한번 담을 때 담아 버려야지. 안 그래? 부추는 날마다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부추전 하려면 또 사와야지. 오, 그렇게 뽑아내는구나. 잘라내는 줄 알았어. 속을 잘라내서. 그렇게 꾹 눌러서 빼내. 이렇게. 아, 나는 다 잘랐는데 그때 칼로. 그러면 딱 깨끗이 돼. 그러면. 그러네. 이제 안에 씨 빼주고 그렇게 길게. 그러면은 소금에다 간을 해가지고 이거 부추하고 젓국에다 같이 섞어. 그러면 아주 아삭아삭한 맛있어. 파프리카도 길게 썰는구나. 부추처럼. 길게 썰어야지. 같이 같은 형으로. 노란색 파프리카도 이쁘다. 이게 말하자면 김치 담는데 비타민이 소모된다고 그 당근을 채 썰어 넣듯이. 이거 색색으로. 이것도 넣으면 맛있다. 네, 네, 맛있다 그거야. 영양가도 있고. 그러니까 맛있다고 다. 요새도 많이 사가대. 파프리카랑 이거랑 와서 줘 먹으라고. 파프리카? 간식으로도 먹어? 얼마나 중국가 좀 맛있어. 오이보다 더 맛있어. 양파도 아삭아삭 맛있지. 이거 그냥 소금에서 잠깐 소금 뿌려가지고 같이. 양파도 넣고. 소금을 살짝 뿌려줘. 아, 야채. 굵은 소금을 넣고 조금 절여주는 거네. 조금 간이 들어가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씻어줘? 그냥. 아, 그냥? 건져서. 간이 좀 배게. 부추는 금방 간이 되면 배는데 이건 좀 덜 들어가지 않아. 두꺼워서? 살짝 절여가지고 건져서 같이 묻혀줘. 요 부추는 젓국만 넣어도 숨이 죽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줘. 이렇게 골고루 고춧가루 뿌려줘야 돼. 고춧가루 9스푼 넣었네. 이거는 마늘 좀 슬슬 넣어야 돼. 아, 파김치엔 마늘 안 넣는다고? 양념이잖아, 파. 그치, 파 향이 있으니까. 이것도 넣어주니까 더 맛있다 돼. 다 사람들이. 많이는 안 넣어, 김치처럼. 그건 저거 멸치액젓? 멸치액젓. 이제 뿌려줘야 돼, 이것도. 이렇게 액젓을 골고루 뿌려주고. 그리고 매실청
매실청. 응. 골고루 넣어주고 매실청도. 이것도 있으면 이제 손이 죽어. 이거는 가시 얇으니까 젓국만 쳐도 간이 되고. 아, 부추는? 응, 간이 들어가거든. 이제 여기서 이걸 여기다 이제 섞어줘. 물만 빼서. 물만, 물기만 좀 빼고. 그렇게 망에 놓고 물기를 좀 빼. 바구니에 건져. 이렇게. 쏘쏘쏘쏘 합쳐줘. 같이 섞어줘. 아, 여기는 젓국만 해도 숨이 죽지 않아. 부추는? 여기는 아까 소금을 뿌렸어. 소금을 뿌려서 한 5분간 놔뒀어. 그렇게 같이 살살 버무려줘. 버무려. 이렇게. 그러면 부추만 새파랗게 해놓은 것보다 맛있게 보이고, 이게 아삭아삭 맛있어. 씹는 맛도. 색깔도 더 이쁘고. 부추만 해도 맛있는데 이것도 맛있고. 김치가 빛깔이 안 나면 고춧가루로 한 숟가락 더 쳐줘. 좀 빨개지게. 또 양파 뭐 파프리카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다 쳤어. 이대로 비벼주면 돼. 그렇게 무쳐줄 땐 살살 해야 된다 그랬나? 이거는 다른 거 안, 김치는 많이 절구잖아, 다 절구잖아. 그래서 식어서 하면은 으깨지지 않는데 이거는 풋내 나니까. 아, 으깨지면. 그러니까 살살 이리 섞어만 줘. 이제 다 섞어졌어. 됐잖아요. 벌써 다 된 거네? 와. 그럼 깨만 뿌리면 돼. 깨. 맛있겠다. 이게 조선 부추라 더 맛있지? 깨를 그래도 많이 뿌리지. 이제 됐어. 이렇게 살살 잘 섞어주고. 색깔도 이쁘네. 이렇게 됐어. 간장 볼게. 간이 됐어. 딱 맞아? 짜진 않아? 그 파프리카도? 파프리카는 이제 먹어봐야지. 아삭아삭 맛있어. 맛있어. 맛있을 것 같아. 이거도 맛있어, 파프리카가. 아. 맛있어. 아삭아삭 맛있겠다. 파프리카가 있어서. 맛있다니까. 좀 숨 좀 죽으면 이제 통에다 담아야지. 차가우니까 파프리카를 하고 양파하고 같이 곁들이니까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고. 그렇게 뭐 파프리카도 따사하더라고. 내가 야채를 사는데. 아, 색깔 보내고 이게 좋구나. 맛있겠다.